구체적으로 썼네요. 순진한 말투 속에 은근한 고집이 보임. 순진한 말투 속에 은근한 고집이 보임. 신물이 예뻐서 깜짝 놀랐음. 우리 천희 씨는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처럼 해서 연약해 보였다.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. 아니야! 리스트, 리스트. 완전! 자, 완전. 완전 모델. 아닙니다. 완전 멋짐. 완전 미남. 완전 미남. 정답! 완전 미남. 정답! 정답! 야, 나 니가 날 이기고 싶어 같다. 얘는 습하면 쓰러질 것처럼 연약해 보여. 다음은 우리 포리 브라더. 되겠죠? 자 시작. 아파 보인다. 있어요. 제가 썼습니다. 아파 보인다. 모나 보였다. 없어요. 아니 친하니까. 어때요? 촉새 같았다. 있습니다. 배송이 같습니다. 야, 너 안 되잖아.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겁니다. 야, 나 혼자 야, 너 알았어. 죄송해. 참고로 윤정신 씨 답은 우리 탑 씨가 쓰셨어요. 탑이 탑은 나 좋아할 것 같은데. 눈을 못 본다. 땀만 보고 있다. 땀만. 김수로 씨의 답은 김종국 씨가 썼습니다. 오케이. 아. 일단 그 김수로 씨는 네. 기타 의견으로 거칠었다. 아, 거칠었다. 그다음 웃겼다. 거칠었다 누가 쓴 거야? 거칠었다. 예요. 웃겼다. 예, 웃겼다 나요. 미안해. 거칠 후.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. 내가 이름 얘기 안 할 것 같아. 표정 힌트를 좀 드릴까요? 네. 표정 힌트? 지금 요 답을 우리 탑이 표정으로 보여줄 거예요? 요 답을 표정으로 좀 보여주세요. 그러면은 봐야지. 그래요. 자, 수로가 봐야지. 하나, 둘, 셋. 자, 그리고 우리 종욱 씨가 우리 수로 형을 봤던 그 표정으로 봐봐.